내가 이번에 두 사람들 당신들 그러면 지옥 가. 나는 지옥 간다고 생각해요. 정말이야 내가. 뭔 소리야? 내가 대장인데 천만의 말씀이요. 아직 보고 몰라서. 여러분 주님 만나면요 회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. 난 누구 사람이 말하기도 싫어 이제는. 내가 제발 지옥 간다고 듣고 그 회개했으면 쓰겠어. 다 어디 뭐 그 뭐 인기 충만하니까 저 돈도 많고. 그러니까 원래 복음이 잘못 드는 거예요. 오늘 누가 복이 있어요? 죄 용서받냐? 아니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고 통에 자복했는데 무슨 소리요 지금? 사도 바울은요 죄를 고백하고 막 그래서 나중에 죄인 중에 개수라고 마지막에는 자 만삭된지 뭔지 알았다 사도라 감당치 못한다 마지막에는 죄인의 개수라고 끝났어요 바울이 그 바울이 얼마나 고백했습니까 통에 자복하면서 그 내 마음에 막 그 고통 가운데서 오라 나는 공관이다. 이 사막에 누가 나를 건져낼까? 나는 이 사막에 누가 나를 건져낼까? 바울 율법이 흠이 없었어요. 그런데 막 통에 잡아보고 그래갖고 우리 예수 말미암아 감사. 이게 로마서 이제 6장 7장 8장에 이제 예수라는 생명의 성이 죄와 사막에 해방했다. 그게 이제 8장에 이제 해방하대요. 그 7장까지 계속 죄 얘기거든요.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. 예, 형통, 돈 들어왔고, 축도고, 인기 있으니까. 주님은 이미 버렸다. 이미 버렸다. 어제 어느 목사님이 전화해서, 목사님, 그분하고 싸우지 마세요. 왜요? 나를 생각해서, 그분이요, 하나님 까불물 죽는다 해갖고, 어떤 분이 막 기도했답니다. 어떻게 그러냐고 그랬더니, 하나님이 그랬더니,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. 이슬과 그분의 귀에 좀 들어가서 쓰고 쓰겠네. 나 그분 싸워 안 싸워요. 나는 예수 복음 주님이 신성을 못 오가고 너 말하겠어. 아니 하나님의 하나님답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책망했으니까 하나님보다 잘못했다겠어. 뭐 예수님이 잘못했다고 막 그러더라고. 그러니까 나는 그분 나는 내 개인 공격에 그래서 변호 그래 그래 그 다른 사람들이 다 지옥 가게 생겨서 그런 거요. 저는 효자잖아요. 효자잖아요. 다시 말하면 단지 누구 그럼 설교하고 싫은데 막 나오니까 용서하고 들으세요. 죄 문제 죄 여러분요 죄 용서 받고 천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.